2016년의 마지막 날인 어제 촛불 집회는 누적 인원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 연결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10번째 촛불이 켜졌던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제도 이곳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선 1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면서 방금 전해드린 대로 촛불 집회 누적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2017년에도 이곳에선 촛불 집회가 계속됩니다. 1월의 첫 주말인 이번 주 토요일은 세월호 참사 천일째를 추모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와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함께한 아름다운 강산이 울려 퍼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향해 폭죽을 쏘아올리며 새해엔 혼란한 전국이 진정되고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싹 청산해버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촛불의 힘을 보여준 시민들을 위해 카레덮밥 4,160 그릇을 준비해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10만여 명이 모여 연인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최 측은 정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근의 퇴진을 마무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출발이 돼야 된다는 마음일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모아서 촛불광장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박단체들도 시청광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는 9일 세월호 참사 천일을 앞두고 열릴 새해 첫 주말 촛불 집회는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